인사드리겠습니다. 용인시장 정찬민입니다. 오늘 주말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안락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계약 저지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다들 수만 인파가 몰렸습니다. 오늘 이 모임이 이 문화재가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 대동단결해서 힘있게 함성을 모아봅시다. 여러분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8천억이라는 이런 엄청난 재정의 변화가 생길 때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사전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이 어떠십니까? 행정자치부가 이 엄청난 행정 변화가 예고됨에도 불구하고 일 한 분도 한 시간도 서로의 설명회나 보고회나 한 푼도 없이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행정자치부가 어느 틀에 제안을 시켜서 틀에 깨에 맞히듯 이렇게 자치단체장을 무시하고 지방자치를 악살시키고 학살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계기로 우리 500만 시민이 대동단결해서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서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번 재정제도 개편안은 반드시 철회해야 된다. 이에 우리는 기토단체를 이간질하고 하향 평준화하는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장과 지방분권단체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 중앙정부는 이번 재정제도 개편안을 즉각 중단하고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중앙정부는 스스로 약속한 지방소유율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방교부세율 확대와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를 서둘러 시행하라! 정부는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지방자치의 보장을 위한 자주재정권을 인정하라! 인정하라!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정찬민 용인시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너무 오래 굶으셔서 제가 봐도 현기증이 납니다. 우리 이재명 성남시장님을 여러분 맞이해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염태영, 최인석, 정찬민 그리고 이재명 시장은 여러분이 고용한 머슴입니다. 주인에게 위기가 닥쳤으니 월급을 받는 머슴으로서 지금 밥값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단식으로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는 5일이 지나고 있지만 정부 관계자는 단 한 명도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00만이 뽑은
시정 책임자가 헌법이 인정하는 정부 기구의 책임자가 단식을 하고 정부의 조치에 항의하고 있는 이 해외 토픽에 나올 사태에서도 정부는 반성은커녕 강행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김대중 대통령이 13일 단식을 통해 박정희 정권이 폐지한 제도를 되살린 것입니다. 네, 좀 바쁘신 것 같아서 네. 뭔 얘기 했지 까먹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자치분권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확대했습니다. 지방자치를 통해 국민은 비로소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의 대접을 받게 됐습니다. 이 지방자치를 박근혜 정부 들어서 지방재원을 자꾸 뺏어가서 결국은 빈 껍데기로 만들었습니다. 전국의 226개 자치단체 중에서 자기 세금으로 살림을 할 수 있는 곳은 단 6곳밖에 없습니다. 220곳은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즉시 부도날 수밖에 없는 자치단체로 만들어서 정부의 의도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는 대로 지방자치를 자신들의 산하단체처럼 박정희 시대의 관선자치단체장처럼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경기도 6곳 시민들이 국가에 내는 세금 외에 해당 지역의 운영을 위해서 많은 세금을 낸다는 이유로 정부의 보조를 받지 않고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정부가 하지 말라는 복지를 확대하고 빚을 마구 갚는다는 이유로 무려 일반 회계 예산에 1년 살림의 10%가 넘는 우리의 소중한 혈세를 빼앗아 가겠다고 합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부가 뺏어갔다고 스스로 인정한 4조 7천억 2014년에 정부 스스로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던 4조 7천억을 지금 즉시 돌려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 간의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면 4조 7천억을 원상복구할 때 공평하게 돌려주면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뺏어가서 거지 만들어 놓고 거지 됐으니까 덜 거지 된 곳한테 같이 거지 되라고 하는 게 정부가 할 짓입니까, 여러분? 정부의 재정 탄압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 있는 경기도 6개 시에 5천억을 빼앗아 갈 것이 아니라 정부가 빼앗아 갔던,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다 망쳤던 4조 7천억을 돌려줄 때 지방자치단체 간의 형평성을 만들어 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님. 오일을 굶었지만 여기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이 계셔서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워주는 시민들이 계셔서 대한민국 곳곳에서, 아니 온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대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는 꿋꿋이 살아남아야 하고 살아남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리고 함께해 주신 국회의원들께서 열심히 뛰어주셔서 이 사태는 정부의 지방자치 말살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고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빼앗아간 4조 7천억을 되돌려받는 계기로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밥은 굶고 있지만 저는 희망을 먹고 있습니다. 하루 세 끼를 굶지만 하루에 100끼, 1000끼, 10000끼, 10000끼의 희망을 먹기 때문에 배고프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굶지 마시고 현장에서 열심히 싸우고 이 정부의 부당한 조치를 대한민국 온 세상에 알려서 지방자치가 살아남고 민주주의가 살아남고 우리가 제대로 된 대접을 받는 그런 세상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재명 시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인석 화성 시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화성 시장 최인석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난 화요일이죠. 이재명 시장과 연태영 시장과 하루를 24시간을 같이 있어봤습니다. 이 현장 굉장히 열악합니다. 밤새 진동에 소음에 거의 한잠을 못 잘 지경인데요. 끝까지 버텨주고 있는 이재명 시장께 감사드립니다. 화성 이야기를 조금 해봐드리겠습니다. 화성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무슨 무슨 추억 하면 화성이 생각나죠. 시랜드 사태도 있었고 난개발 문제도 있는 게 화성입니다. 근데 이제는요, 재정자립도 1위, 소위 대한민국의 강남 3구 빼놓으면 재정자립도 1위가 화성입니다. 성남보다도, 수원보다도, 용인보다도 자립도가 높은 게 화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화성은 제도 개선 없이도 교부단체가 된답니다. 화성은 그냥 망했답니다. 정부가 만들어놓은 신도시 기반시설 한 푼 하나 보태주지 않습니다. 여기에 8천억 원이 들어가요. 참으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성시장이 부동산 투기꾼도 아닌데 신도시 만든다고 한마디 상의 일은 다 걸려놓고 책임은 화성에 다 떠넘겼습니다. 그러고 1년에 27억도 아니고 270억도 아니고 2,700억을 가져간다는 계획을 또한 시장과 한마디 상의 없이 이렇게 무렵칩니다. 화성이 재정자립도 1위고 교육도 잘하고 이제 살기 좋아져서 많은 분들이 이사오고 또 그걸 믿고 왔는데 이제 하루아침에 교부단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화성시 어차피 교부단체 될 테니 뒤에서 좀 더 챙겨줄 테니까 여기 도시랑 같이 놀지 마라. 화성은 절로 쭉 빠져라. 고민했습니다. 저도 자치단체장이라 10억, 20억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피가 크고 굉장히 소중한 돈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발전하려면, 우리 시민이 행복하려면 중앙자치, 중앙집권이 아니라 든든한 지방자치 하에서 이 나라가 발전한다는 확신이 있기에 과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성남시 돈도, 수원시 돈도, 용인시 돈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정부가 저질러온 일 반드시 해결하고 우리 스스로의 자치를 할 수 있게 만들어달라고 끝까지 서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만이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강국희 제3제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염태영 수원시장을 모시겠습니다. 예, 함께해 주신 6개의 도시의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만, 우리의 이 열기와 뜻은 하늘의 소나기도 못 막는 거 아시죠? 예, 우리 세금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우리 시민의 힘으로 우리 세금 지켜서 우리 지역 발전시키는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성남 모라토리움 이제 극복하고 큰 발전 위기에서 이제부터 뛰겠다고 했습니다. 용인 경전철로 큰 빚 진 거 이제 빚 갚고 지금부터 뛰겠다고 했습니다. 화성 신도시 들어오고 그 큰 면적 때문에 기반시설 엄청나서 이제부터 제대로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수원 빚 다 갚고 이제 달려보겠다고 했습니다. 달려보고자 하는 이 6개 자치단체 이렇게 박살 내도 되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만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국에 226개 기초자치단체 또 17개 광역자치단체 함께 잘 살고자 합니다. 함께 잘 사는 길이 있는데 왜 우리가 봉입니까? 우리 6개 자치단체가 전국 자치단체 못 살게 만들어 온 원흉입니까? 우리는 정말 아끼고 살뜰히 해서 이제 우리 돈으로 우리 발전하는데 제발 중앙정부가 건들지만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경기도민이 똘똘 뭉치고 500만이 똘똘 뭉쳐서 지방재정 개편 개혁 반드시 막아냅시다. 이 일은 저희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김진표 국회의원을 비롯한 우리 6개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31개 경기도 시군의 국회의원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양심 있는 그리고 또 우리와 함께 뜻을 하는 전국의 많은 기초자치단체들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외에도, 우리는 불교부단체라 이런 피해를 받지만 교부단체로서도 우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자치단체장께서 같이 오셨습니다. 함께 잠깐만 올라오시겠습니까? 예. 예. 제가 여러분, 소개를 못 드린 김수영 양천구청장님 함께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일은 정부가 다음 주가 될지 모릅니다.
이번 개편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면 우리는 반은 이제 물 건너갑니다. 입법 예고 반드시 막도록 합시다. 그리고 나면 정식적인 시간을 보내고 국무회의에서 의결 절차 거치면 내년부터 우리 여섯 개 도시는 5천억이 날아갑니다. 반드시 막아야겠죠?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께 힘찬 박수로 꼭 우리 뜻을 관철시켜달라고 여러분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